좀 만들어야 되죠. 이어폰을 착용하고 모니터 앞에서 발언을 하는 사람들. 업무 발표에 이어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의견을 조율합니다.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책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깁니다. 내년도 코로나 대비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전체적인 큰 틀의 그 부분은 저희 안전도시과나 보건행정과에 편성을 하되 그 부서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업무 계획이라든지 뭐 예산 등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부산진구청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대면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한 공간에 모이지 않는 영상회의는 처음이지만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. 구는 온라인 회의의 장점이 확인된 만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회의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우리 구청에 있는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간부회의를 진행했는데요. 앞으로 진행될 각 동의 동장님들까지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도 온라인회의로. 부산진구청은 청사와 각 주민자치센터에 인공지능 발열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관리도 강화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.